안녕하세요. 회화전공 교수 유정현입니다. 국내 최초 신개념 온라인 SDU 회화전공에서는 디지털 문화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 동시대 미술의 흐름에 맞추어 순수 회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통해 전문 조형예술가 및 디지털 시각예술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회화전공 대학 교육을 자율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은 회화에 대한 다양하고 밀도 있는 전공 과목과 예술 개념을 학습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기본 소양을 길러주고 동시대 예술에 대한 비평 능력을 길러서 미래의 시각예술 전문가로서 과정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점이 회화 실기가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인데요. 일반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교수님들의 체계적인 창작 과정 시험, 사이버상의 원격 교육을 통한 1대1 맞춤형 학생 지도, 예술가와 기획자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 인터뷰, 현장 탐방 수업 등의 특화된 콘텐츠로 가상 공간 실현의 버추얼 수업, 플래시 수업, 동영상 강의, 오디오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수업과 현장감이 요구되는 경우 회화 전공 실기실을 통한 오프 수업을 병행하면서 재학생들에게 심층적인 작품 연구와 작품 제작의 편리성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적 콘텐츠는 일반 대학에 비해 학생들의 흥미와 수업 효율성이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제1회 서울디지털대학교 미술상 개최를 시작으로 사이버 전시, 온오프상의 전문가 특강 등으로 더욱더 역동적인 SDU 회화 전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DU 회화 전공의 밀도 있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정립하고 사회와 시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방위 시각예술 전문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학생활이 주는 즐거움은 재학생들 간의 교류와 활동에 있겠는데요. SDU 회화 전공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세대의 학생들이 미술을 공부하는 공통점으로 하나되어 있는 전공입니다. 예술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도록 서로의 직업과 세대의 다양한 만큼 깊이 있는 정보도 교환하고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며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회화 전공 학생들은 시각예술 현장에서 우수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교수진의 지도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 표현과 시각적 통찰을 학습하게 됩니다. SDU 회화 전공 교수님들은 대학 교육이 학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동시대 미술의 지형도를 현장감 있게 지도하실 수 있는 훌륭한 시각예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작품 제작 전반에 걸친 세심한 지도로 학생들의 궁금증과 작품에 대한 고민을 친밀하게 상담해주고 계십니다. 국내 유일 온라인 회화 전공은 디지털 시대의 미술 교육에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계별 학습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조형 언어를 확립해 나가고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해 나가는 글로벌 시대의 전문 아티스트 양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SDU 회화 전공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뭐 우선 가장 큰 이유였다면 생계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학업을 진행하기에 마땅한 여건이 되었었어야 됐고요.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우연찮은 기회에 미술 작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순수 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하고 재미있고 그런 기획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이버 대학에서 회화가 가능할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여러 층의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자기가 찾아 먹어야죠. 뽑아 먹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다른 대학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교수님이 직접 시연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교수님 작업실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 교수님이 정말 어떤 식으로 도구를 쓰는지, 뭐 펜을 쓰는지, 연필을 쓰는지 하다못해 배우는 사람 입장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학교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여러 작품들을 보게 되면서 그 크리틱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그 학우의 그림을 보게 되면 나도 어떻게 고쳐야겠다? 나도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되니까 완급 조절 같은 게 가능해요. 자기가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바쁠 때가 있잖아요. 바쁘면
그 바쁘면 그 바쁜 그 스케줄대로 또 수업을 자기가 또 구성을 해서 그거에 맞게 학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자기가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그에 맞게 더 치열하게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조절들이 가능합니다. 세상과의 소통 또 자기 자신과의 소통 그런 접점에서 이런 회화나 그림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 디바이스 가지고 그러니까 뭐 PDA나 아니면 아이폰 아이폰 수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유용해요. 엄청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 중에 정말 수업할 수 있고 강의 추석 체크할 수 있고 그쵸. 교환도 볼 수 있고 이제 주머니 속에 대학을 넣고 다닐 수 있다고. 아, 좋은 표현이군요. 룰루, 하세요.